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위키위키 엘리, 위키위키 유정이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하이플로우. 위키위키에서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엘리 출석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유정이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위키위키의 새 앨범 I am me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갔는데 다들 잘 듣고 노래 하트도 꾹꾹 누르고 하셨겠죠? 네.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의 찐 최애곡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네. 플로에 남겨놓고 갈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음흠. 최애곡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두 사람의 최애 취향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흠. 플로 한정 TMI를 남길 건데 이런 거래요. 엘리 유정의 최애 영화 드라마는? 저는 About Time. About Time. 좋아합니다. 언니는? 저는 알라딘이에요. 알라딘. 몇 번을 봤잖아요. 루아라. 맞아요. 정말 많이 봤죠. 맞아요, 영화관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 영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작품 탐난다. 오. 저는 별그대의 그 도민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오. 아, 초능력 쓰시니까 멋있잖아요. 좋은데? 나도 막 그렇게 해서 사람 구하고 막 하고 싶다고요. 나는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 그 가족들이 다들 초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집안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 최애 톡. 엘리 유정의 최애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들으면 유독 기분 좋은 칭찬이 있는데 재밌다와 편하다. 엘리한테 편하더라, 엘리한테 재밌더라 이런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좋다 좋다. 저도 뭔가 되게 사람 괜찮다 이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좋고 잘 살았다 이런 느낌 나겠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노래 이렇게 피처링을 한 곡이 있는데 그걸 듣고 그 이달의 소녀 이브 언니가 저에게 나의 작은 비욘세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좀 색다른 칭찬인데 되게 웃겨갖고 막 한참 웃었거든요. 진짜 약간 그런 것도 귀엽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위키미키를 칭찬해주는 우리 키링들을 칭찬해본다면? 반모 할게요. 키링아, 한 사람 한 팀을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야. 정말 넌 그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 너무너무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우리 항상 행복하도록 하자. 너무 고마워. 키링아. 날씨 추운데 우리 위키미키가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키링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 그랬듯 어디 가지 말고 우리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도 많이 사랑해.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저희가 골라온 최애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여기 제목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곡이 내 선곡인지 알려드려 볼까요? 좋아요. 저부터 해볼게요. 네. 저는 짜자잔 소유 선배님과 권정열 선배님의 어깨라는 곡인데요. 제가 선곡한 이유는 이 노래가 한 2015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듀스 101 나가기 전이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그때 연습실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겨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때 다녔던 강변역 거기 지하철 생각나겠다. 네, 정류장이랑 뭐 그때 입던 옷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옷까지. 네. 이걸 바로 트랙에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네.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9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쪽에. 저는요 권진아 선배님의 위로라는 노래예요. 선곡 이유는요, 이 곡을 저 팬분들이 저한테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부르려면 알아야 되니까 노래를 듣다가 제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부를 생각 안 하고 매일 들으면서 약간 위로를 받고 뭐 어디 스케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듣고 이렇게 하다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래 들려주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유정이요. 오케이! 유정이가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힘이 불끈불끈 나네요. 예스! 오케이, 그럼 몇 번 트랙에 할 건지? 한 4번?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저는 영지의 낮밤 이 곡을 가져왔어요. 영지가 이제 또 새로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좋더라고요. 진짜 일단 영지의 약간의 허스키한 목소리랑 너무 매력 있어요. 그 곡의 그 그루브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제가 면허가 있으면은 운전하면서 차 타고 막 그 막 한강 막 대로변 이러면서 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고 싶네요. 그럼 옆에를 누굴 태우고 싶어요? 당연히 it's you. Yes. 그럼 이거는 제가 한 7번으로 갈게요. 저는요 김필 선배님의 목소리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제가 이 노래 처음 알게 된 게 세이 추천으로 세이가 또 김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필 선배님의 뭐 노래들을 철하락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겨울에도 잘 어울리고 또 약간 계절감이 느껴지는 노래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무엇보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번? 2번에 할게요. 오케이. 2번. 이번에는 새소년님들의 난춘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 곡은 뭐랄까 제가 힘들 때 위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울적하고 막 너무 힘든 그런 때 저한테 조금 너 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세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살아도 된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이 노래 들을 때.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이 노래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는 여기 3번. 좋아요. 한 번에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따란! 박효신 선배님의 이상하다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제가 또 연습생 때부터 열심히 듣던 노래인데 이걸 들으면 아까 유정이 말한 것처럼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또 제가 박효신 선배님 노래 중에 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좋아하시잖아요. 박효신 선배님 그럼요. 엄청. 제가 또 팬이에요. 이걸 1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이유? 저는 마지막으로 선우정아 선배님의 세레나데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뭐 그냥 모두 다 잘 잤으면 이런 노래인데 제가 잠을 진짜 못 자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괴롭고 이 잠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할 만큼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내가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좀 그냥 다 잘 잤으면 좋겠다. 그럼 모두가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노래 들었는데 완전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이러면서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엄청 좋아요. 자기 전에 들어도 너무 좋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자장가 느낌이니까 저는 마지막 트랙으로 좋아요. 넣어볼게요. 오케이 저 마지막입니다. 저는 네. B2B For You 선배님의 그대로예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또 B2B 선배님들의 노래를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쵸. 그중에서도 발라드를 좋아해요. B2B 선배님들 표의 발라드. 근데 그중에서도 또 그대로예요라는 노래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저희 언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야, 이 노래 너무 좋더라. 아, 이러면서. 진짜? 네. 그러면 남아있는 5번. 어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트랙 저희가 조금 한번 볼게요. 네. 1, 2, 3 중에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 너무 네? 발라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나는 노래 좀 앞쪽으로 네 좀 수정을 슉 해보겠습니다. 자꾸 하늘을 보고 둘을 야, 네. 엘리와 유정이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1번 트랙은요 전소미 XOXO고요 2번은 이영지의 낮밤이고요 3번은 소유 권정열 선배님의 어깨
4번은 박효신 선배님의 이상하다. 6번은 B2B4U 선배님의 그대로예요. 그리고 6번은 새소년 난춘. 그리고 7번은 김필의 목소리. 8번은 스웨덴 세탁소의 그 겨울. 9번은 권진아의 위로. 10번은 선우정아의 뭐라고요? 세레나데. 네, 세레나데. 네, 이 순서로 플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찐 최애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땠나요? 저는 정말 오늘 이대로 쭉 해놓고 바로 한번 들어보려고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랑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가봐야겠죠? 지금까지 위키미키의 유정, 위키미키의 엘리였습니다. 안녕.